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이계호 정책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홍성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입니다. 대표님 곧 나와서 말씀하실 건데 제가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민생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물가도 오르고 또 금리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심각하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호소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이 건전재정, 입만 열면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민생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이 고통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략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호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수가 역대급 규모로 펑크가 났는데도 세수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바로 R&D 분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가 R&D 분야 예산은 아시다시피 쇼크 때, 즉 IMF 경제 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또는 당장 성과가 미약하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대한민국은 늘 과감하게 해왔습니다. 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늘 동의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는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마저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야당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민생과 경제를 살피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생경제대책위원회에서는 민생의 여러 분야를 살피고 또 경제 상황들을 살펴가면서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저희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중간에 두 분이 더 오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병석 전 의장님 함께하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위 의장이신 이계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이계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복합위기 속에서 이 저성장 늪에 빠져버린 우리 한국경제 현 상황을 함께 진단을 하고 또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김태년 위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분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정말 처참합니다.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크게 하락세를 보여왔던 민간 소비 그리고 수출이 조금 회복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존 목표치인 연 1.4% 성장률 달성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공언을 해왔던 이 상저하고 상반기 때는 다소 성장률이 낮더라도 하반기 때 끌어올리겠다는 그러한 이 얘기는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년 한국 명목 GDP 순위 그 전해인 2021년보다 3단계 하락한 세계 13위를 기록을 하면서 3년 연속 상위 10위권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호주에 추월을 당했고 심지어는 금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의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 하나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으로 처참한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정말 너무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금년에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5배나 크고 또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긴 미국의 잠재 성장률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 쇼크라고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엄혹하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단시일 내 새로운 반등의 계기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정말 고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는 오히려 R&D 예산을 감축을 하는 기가 막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 실질소득이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무려 3.9%가 하락을 하는 등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PF발 금융 리스크와 같은 민생 문제가 산적에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초한 이러한 불안을 국민이 인내하는 상황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재정보다 국민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 경제가 추락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역할을 가장 앞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전환 시대에 무엇이 경제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과 당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민생특위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논의를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김현철 교수님, 박
광기 소장님, 이광수 대표님, 박연미 평론가님께도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 저희들이 열심히 듣고 받아 적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서영교 의원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개최식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본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행사 민생경제 토크쇼 진행은 대책위원회 간사인 홍성국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출연자분들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디 가나 인기는 또 60 넘어도 이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에서 영상 한 편을 보실 텐데요. 저희 보좌진이 만들어서 좀 미숙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해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죠. 한미금리 역전 폭도 역대 최대로 커졌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이미 견디기 힘들 만큼 커졌습니다. 번 돈을 전부 이자 갚는 데 쓰는 대출자가 171만 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젠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는 게 생계형 기사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10달 만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가 도래하자 자금 이탈을 우려한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규모를 확 늘렸던 금융사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십 명의 고객들이 은퇴의 지점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부진이 투자까지 계속 부진해 경기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내 상장 회사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절반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0조 원 가까이 국가적인 혁신은 결국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이 깎인 건 8년 만입니다. 미혼자 60%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고 절반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있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50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로비 업체들까지 고용해놓고도 관련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걸로 정부는 50조 원의 돈을 풀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기업부채를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오늘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 후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향과 철학이 중요하다며 연일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아니 심상찮은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처 방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국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송만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는 보수 언론도 정부의 새로운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이런 기사들이 논설들이 지금 실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 위기의 중심에 있고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정말 어렵죠. 생존의 기회로에 서 있는데요. 요즘 와서는 이제 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기업 부채가 최근에 GDP 대비 20, 3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민생 경제 토크는 이재명 대표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 서민과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듣고 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예산 심사와 내년 총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비전을 어떻게 마련할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원카 위기에 쌓여있는지를 보셨는데요. 오늘 좀 나오신 분들이 현재 우리 경제의 진단을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 뭐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오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 민주당이 정책을 만들고 또 정부와 협의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참고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십니다. 소비도 또 부채 문제도 성장률 문제도 수출 문제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경제하면 일단은 먼저 머리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전문가들만의 영역인 것처럼 또 정부로 보면 마치 기재부의 독점적인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 국민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이제 사회 현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또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뭐 필요하면 빚도 내고 그러는 게 뭐 일상적인 우리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보릿고개 어렵고 힘드니까 다 아끼자.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냐. 대학 가는데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바치나 갈자. 이런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 않고 또 뭐 다른 자산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다 공부하는 데 집중했고 또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해서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또는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합니다. 소위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경제의 3주체.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합니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립니까?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 그러던데 토건사회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100번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작으나마 찾아서 또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이 전문적인 분석과 또 의견들을 저희도 잘 경청하고 우리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유행어가 있죠.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경제의 많은 부분, 소비, 투자, 건설 경기, 수출, 수입, 뭐 거의 모든 부분들이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19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올해가 61년째인데 IMF 때를 제외하게 되면은 61년 만에 실질적으로 일본한테 처음으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온다라는 책까지 발견하신 우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 김현철 교수입니다. 지금 홍성국 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되는 그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경제 위기의 원인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일본으로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뜻은 이 반성만이라면은 원숭이도 할 수 있다라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커머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벽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모습이 커머션 곳곳에 이제 사용될 그런 이제 저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경제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얼마 전에 이제 반성문 쓰셨습니다만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그 결과가 결국은 민생 파탄으로 그걸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위기의 본질은 정부 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념 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맡은 부분이 경제 안보와 그 경제 외교 부분이기 때문에 이념 발 위기에 그 생생한 모습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지나친 반중입니다. 이거는 저 국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작년에 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탈중국 선언을 하자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이 탈중국 안 된다라고 강력히 선언을 해 주셨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언론들은 이게 최태원 회장이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탈중국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서는 탈중국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두 번째 바이든 날리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최태원 회장님이 환청을 하거나 잘못 들었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추경호 저 탈중국 견제를 하고 보도한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기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이제 탈중국이 지나친 이념 과잉으로 빚어진 그런 결과고
이 결과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이 감소되는, 그것도 두 자리 숫자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낳았고,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2년 발 위기의 하나의 단면이고요. 또 하나의 그 2년 발 위기의 단면이 지나친 친미입니다. 이거는 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 그 대통령 그 실에 그 투자 및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투자 및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은 진짜 처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만이 133조입니다. 근데 저는 그 투자 일자리 상황판 보고 더욱더 저 분노가 나는 게, 그 일자리 상황판에는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일자리가 생생히 기록돼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8,5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뭐 하나가 투자하면은 2,5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하면은 2,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러면서 7개의 한국 기업이 미국에 2만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10여만 개 생겨났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저 국무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이 30조 정도 이익을 거두었으니까 그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갖다 바치니까 은행에 종로로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퍼준 거는 133조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의 강요에서 이렇게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기업들이 죽도록 일을 해서 번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 백악관 투자 및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통계를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투자를 안 한 데다가 지금 일자리에 보면은요, 3분기 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전정부 때 지금의 여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질 좋은 노인 일, 질 나쁜 노인 일자리만 창출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까지도 창출을 못하는, 그리고는 미국에 투자를 해주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산업 공동화까지 발생하고 일자리 수출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기 뒤에 또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정부 발 위기, 2년 발 위기의 가장 핵심은 민생보다 이점을 챙긴 이 정부의 지금까지 1년 5개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이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0년대 냉전시대 논리로 21세기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념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특히 제조업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으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게 제조업 일자리거든요. 청년 일자리도 같이 줄고
그렇게 여당에서 비판하던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저라는 모순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으로 커왔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 분야에서 박광기 뉴 패러다임 미래 연구소장님은 87년도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셔서 30여 년간 우리 산업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산업을 보고 계신지 좀 짧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산업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초격차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사실은 초저성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50년간 우리 국내에서 이제 급격하게 늘려온 생산 캐파가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 공급 과잉형을 초래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 자율적 구조 조정에 맡겨둔다면은 그 내수 규모에 맞게 생산력이 축소된 우리 경제는 초저성장 단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력 과잉이 이 과잉 경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또 이것이 이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서 결국은 저생산성이 지금 현금 흐름으로 나타난 게 우리 중소기업의 최근의 그 부채 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 민생 경제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그 중소기업 생태계는 일감의 거의 90%를 납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려면 반드시 일감이 늘어나야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자연 도태식 구조 조정에 맡겨둔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견뎌낼 여력도 없고 또 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퇴출 방식이 아니라 과밀 기업의 출구를 열어주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십수년간 우리가 구조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전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내에 과잉 공급력을 소화해줄 출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BBC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반드시 전통 산업에 묶여 있는 노동과 자본이 재배치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사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뭐 압축 성장을 했지만 사실 지금 이미 성장의 피크점에 이미 지나고 있고 또 수출 강국으로는 현재 13대 뭐 10대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도 없고 4만 불, 5만 불 시대도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상품 제조 수출형 성장 모델이 비교 우위를 특히 이제 중국이죠. 잃고 시효를 다해서 지금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김현철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이 투자가 전부 다 이제 해외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본 흐름이 되는 수출 낙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경제 체질 개혁을 지금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수출 강국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수출 낙수 효과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려면 수출 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을 넘어서 상대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는 산업 파트너십 통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수출 강국으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다양한 업종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세계의 다양한 개발 아젠다를 해결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대한민국이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FTA 정책으로 지리적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면 앞으로 FTA 2.0은 상대국과 경제를 화학적으로 통합시켜서 우리도 편승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로 이제 진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국은 사업 현장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본사 국가, 멘토 국가, 코칭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국가 차원으로 확장을 해버리면 나라 전체가 본사가 되고 수도가 되는, 즉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과 산업 파트너십으로 연결성이 극대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냐? 국제사회 돈과 자본이 몰려드는, 즉 글로벌 직접 효과를 누리는 지경학적, 선후발국 지경학적
국제 허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세계 곳곳에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코칭하고, 그 다음에 MZ세대가 선호하는 지식 서비스 중심의 본사 일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포스트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박광대 소장님의 이 새로운 견해는 사실은 4년 전에 이미 우리 당의 그 포용성장과 관련돼서 책자를 포용성장일인가요? 포용 한국으로 가는 길에 실려 있어서 저도 감명 있게 봤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 공약으로 일부가 좀 들어갔던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김현철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함께 좀 뒤에 나눠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산업적이고 큰 매크로 측면이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죠. 하나 계산해 보면은요, 가계부채 2,200 조원에다가 기업부채 2,700조 원 합치면 대략 5,000조로 보는데, 대출금리가 지난 1년 동안 2%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이자 부담이 100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업이랑 가계가 100조를 썼는데 앞으로도 100조를 더 쓴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지불되는 상태에서 물가마저 올라가게 되니까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려운데요. 박현미 경제평론가께서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우리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가계와 또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평론가 박현미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각자 저희에게 샌드백을 하나씩 맡기셨어요. 저에게 주신 샌드백은 가계부채와 청년 빈곤 문제입니다. 네, 저도 어려운 말하고 어려운 숫자가 가득 담긴 종이를 이렇게 한 보따리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걸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 청년 빈곤, 결국은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계빚,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로 붙어있는 샴쌍둥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이제 생활경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자를 쓴 문자, 그런 게시판의 글들보다 가슴에 스며드는 사연들은 어떤 거냐면, 다소 거칠고 상스러운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날마다 올라오는 가장 많은 글들은 이런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런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의 그 기저에 들어가 보면, 원리금 부담이 너무 비쌉니다. 주거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미래에셋에서 아주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신 애널 출신 우리 이광수 소장님이 전해주실 테고, 저는 딱 오늘 한 놈만, 청년 샌드백만 패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내수 문제는 함께 다 엮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를 GDP의 100%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게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이게 부채가 됐죠. 그러면은 GDP 대비 그 가계 부채가 150%가 되고요. 이걸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 300%가 돼서 2등하고서 이 격차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부채가 많은 거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가계부채 얘기를 할 때 그랬죠. 꼭 전정부 탓들을 많이 하는데요. 1962년 경제개발 시작한 이후에 가계부채가 줄은 적 딱 한 번입니다. 1992년도에 4대 신도시부터 IMF 사이밖에 그때는 횡보를 했고요. 그 이유는 계속 들어갔던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레고랜드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어요. 발표는 9월 28일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느낌이 올 정도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비판의 칼날을 놓지 않았던 우리 이광수 애널리스트, 지금은 광순의 북덕방 대표님한테 부동산, 가계부채, 내수 엮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북덕방 이광수입니다. 제가 이제 북덕방이라고 하니까 수수료 싸게 해주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리서치를 하는 회사고요.
이게 한국의 부동산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를 양산하는 주체들이 건설회사들이 만든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주택자나 일반 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사실 이렇게 취급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그런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많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요, 부동산 정책을 14번이나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5년 동안 60번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23번이 발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많이 정책 나오냐고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 정부는 1년 동안 14번이나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대부분 그러니까 방향성은 빚내서 집사라는 건데요. 빚내서 누가 갖고 있는 집을 사는 지금 상황이냐면 건설사와 그리고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미분양이 많고 부동산 PF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안타깝게도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또 어쩌면 우리 미래에 가장 경제의 주체가 될 20, 30대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위기의식이냐면 당장의 집값은 안 빠지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혁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외국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싸우고 수출하려고 하면 홈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어떤 기업도 외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주요한 소비 주체들이 지금의 이런 비싼 집을 계속 바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길게 봐서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 30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 30년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받쳐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게들의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20년간 빠지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안 망했을까요? 그거는 홈그라운드가 그래도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20, 30년간 일본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은 어디냐면 유니클로입니다. 지방에서 그냥 양장점 하다가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왜요? 국내에서 계속 받쳐주고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해야 된다. 그럴 용기를 갖고 있느냐. 그 용기를 가져야 한국 경제와 그리고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혁신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 조금 빠질까 봐 막 조급해하고 그러면 세상이 망할까 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용기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정치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그런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광수 대표가 출마의 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냥 다 말씀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나눠서 좀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기 저성장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나온 말이 피크 코리아. 반만 년 역사 속에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이런 자주 섞인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함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얼떨결에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는데
준비를 못한 게 많이 있었다더라.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장기 저성장 국면인 거죠. 그래서 OECD에서 잠재성장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13년간 잠재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았어요. 우리가 그걸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곽광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김현철 소장님도 신남방 정책도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장기 저성장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굉장히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2.6%나 예측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2%대 충분히 안정 성장을 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2.6%에서 2.5, 2.1, 1.7, 1.6, 1.4로 폭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장기 저성장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요 1년 반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작동이 있어서 1.4%로 떨어진 거거든요. 1.4% 떨어진 이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직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고 지금부터라도 이 정권이 잘못한 그런 경제 정책을 조금 조금씩 수정하면서 바꿔 나간다면은 저는 다시 2%대 성장으로 턴할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대로 가버리면은요, 그건 이제 장기 저성장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박광기 소장님께서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하는데 기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밸류체인 전체를 끌고 나가서 한국이 쉽게 얘기하면 헤드쿼터 본사가 돼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산업단지 수출 전략과 같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건축업계가 설계비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저 우리 저 시와 산단의 그 유통단지에 가보면 이 유휴 설비들이 고철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공장 가동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지금 한 70% 언더로 지금 떨어졌는데 30%의 설비들이 다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부채로 껴안고 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급 과잉력을 더 이상 우리가 밀어둘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밖으로 전통 산업의 물꼬를 두고 안으로 미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뉴딜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지금 30개 국가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 경제 개발할 때 30여 개 국가 산단을 전국에 이제 했는데 그 국가 산단에 놀고 있는 유휴 설비와 잉여 인력을 활용을 해서 세계 곳곳에 30여 개 K 국제 산단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과밀화되어 있는 그 출구로서 이렇게 되면은 그 인력들과 이제 유휴 설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만약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저기 저 인도 뭐 멕시코 이런 데 나가면 1차 협력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넛지를 해주는 거죠. 동반 진출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현지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개인 채무자들이 국제 산단에서 주는 일감하고 일자리로 부채 상환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채무 조정도 해주는 그런 부채 연착륙 방안을 연계해가지고 이걸 추진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저 미국이 그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전략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의 투자가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가 되도록 통상 모델을 바꿔주는 게 저는 민생경제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싱가포르 같은 데가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베트남에다가 산업단지가 통째로 넘어온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한국의 그 장기 성장 잠재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민주당은 또 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네, 성장 잠재력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구 성장이 실제로는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는 이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저는 뭐 경제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들은 이제 현장의 전문가들께서 내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역시 우리 국민들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다. 뭐 나도 고생하는데 내 자녀들 키울 때 나도 더 고생해야 되고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고생할 텐데 굳이 뭐 다음 세대를 낳아서 우리가 길러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너무 광범위해 퍼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고. 저는 정부의 예를 들면 그 경제나 이제 산업에 대한 접근 시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도 아니고 이거 완전 방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이건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좀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우리 박광기 소장님의 의견 같은 것도 좀 들어서 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다 내버려 두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답을, 해법을 제가 낼 수는 없고 우리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30년 전에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런 말이 유행했었죠. 극장화라는 거지. 나라 경제를 막 이런 데서 걱정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다 까먹고 다시 그냥 테레비나 보고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이렇게 극장 구경하듯이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가 민주당이 희망을 던져줬을 때 사람이 극장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돼서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요. 이제 서민들 민생위기 좀 말씀하실 텐데 일단은 이 부분 지금 부동산이 안정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추락을 했다가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했다가 10월 중반을 나서면서 다시 꺾어져가면서 이번에 부동산이 더 하락하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에 그 위기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가격 전망하고 이것을 금융과 연결해서 우리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한번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저희가 전망할 때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금리를 낮은 상황을 유지하지 않는 한 어쨌든 수요는 계속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7만 9천 개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 5개월 전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팔까요? 이게 투자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의 재화에 대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전 커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하락할 때 정부나 정치는 뭘 해야 되느냐. 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되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장을 기업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요, 시장이 아니에요. 기업은 독점과 과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시장과 기업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시장은 절대 기업에 맡겨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과점하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사실은 공공의 비중을 늘리고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 공공의 역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자꾸 민간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공공을 늘리고 공공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아까 잠재성장률 얘기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은 인구와 그리고 투자와 그리고 혁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혁신의 기본은 뭐냐면 빈부격차가 없을 때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산 가격이 사실은 한국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가격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하락하는 걸 용인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이런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그냥 위험으로 생각하고 또 바치려고 하는 것보다 기회로 잘 삼아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정부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큽니다. 그렇다면 계속 부동산에 또 발목을 잡혀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다 돈을 쓰느냐고 많은 문제들이 2차로 파생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혁신까지도 막고 있다라는 새로운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서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박영미 평론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 주거복지가 최고의 복지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가 줄어듦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앞서서 박광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더 이상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을 때 그러면 얘들아 쳐 할 때 뒤에 얘들이 있느냐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내수가 받치려면 주머니가 두둑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기 전망은 이광수 소장님이 해주셨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치권은 이성으로 비관하지만 우리는 또 의지로 낙관해 주셔야 하는 게 여기 계신 또 국회의원 선배님들의 하셔야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비관만 하는 건 저희가 할게요. 의지로 낙관하면서 상상력을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가장 현장에서 많이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이 333만 원. 그중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가 평균 106만 원입니다. 3분의 1을 월세로 내고 나서 교통비 쓰고 밥 먹어야죠. 친구도 어쩌다 한 번쯤은 만날 테고. 그렇게 하고 나서 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의 20대와 30대에 나는 뭐가 되고 싶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현장 기자로 한 20여 년 일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는 꿈이 웅장했습니다. 국장 돼야지, 잘해서 사장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500에 23만 원짜리 집에 살았거든요. 출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을버스 안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집에 살아야지.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버스 안 타고 지하철 탈 수 있는 집에 살아야지. 20대 청년들의 꿈이 웅장하다가 위축될수록 우리나라 경제와 성장의 전망이 작아진다. 거기에 반비례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333만 원 중에 106만 원을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응축될 것인가. 그래서 감히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올해 공공분양에 대해서 국민들의 근본적인 의심이 사게된 그 안산의 아파트가 무너진 사례. 공공이 만들면 아 설근까지 빼놓는구나. 순살 아파트를 만드는구나. 싸고 좋은 건 없고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구나. 이런 식의 학습효과가 반복되면 아,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야겠구나. 비싼 집 사야겠구나. 공공 말고 민간 사야겠구나. 이렇게 학습 효과를 계속 주시면 이거는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뷰 임대아파트는 왜 나오면 안 될까요? 근사한 임대아파트는 왜 만들면 안 될까요? 임대는 왜 가난, 차별, 멸시 이런 것들과 동의어가 돼야 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집에 돈 쓸 필요가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게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이광수 의원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핵심은 매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질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공공분양 방식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렇게 따로 짓거나, 그러니까 그 사회 믹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매입해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돼요. 누가 매입하죠? 정부가요. 정부가 매입해서. 예. 근데 정부 예산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리츠를 활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토지은행을 활용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착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좋은 공공주택을 사회적 믹스를 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돈이 없어도 의지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그동안 다주택짜리 해왔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요. 다주택 돈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사서 그리고 임대한 다음에 나중에 가격 오르면 팔고 전세가격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 역할을 정부가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가 돼보자. 좋은 주택을.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주거 문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번 그 우리 임대사업자가 하던 것을 정부가 좀 해보자라는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게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 내야죠. 주거비 내야죠. 쓸 돈은 없는데 그나마 자투리 돈 모았다가 가상자산 주식 투자했다가 또 손해를 크게 받고 특히나 최근 2년 사이에 주가 고점 근방에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새로 주식 투자가 됐거든요. 이분들이 다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크게 손해를 많이 보셔갖고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마치 그 두더지 게임이라고 유원지 가면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툭툭 때리듯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튀어나올 두더지가 한 몇백 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도 팔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무진장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짜잘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양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게 다시 한시적인 조치, 땜빵용 재치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내년 총선 끝나가면 금융위가 온다고 그때까지는 막는다는 얘기가 동여의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광수 의원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오랫동안 이제 주식시장에도 있었으니까 주식시장에 요즘 소문이 총선 끝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PF가 만기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 끝나면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아예 분양이 못 되는 곳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것처럼 아 이거 총선 끝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요즘 되게 걱정입니다. 네. 부동산 PF가 130조 원이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을 안 하고 땅만 사놓고서 그냥 시간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연쇄 파도가 제2금융권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게 새마을금고 문제라든가 상호금융, 농협, 신협 이런 데 저축은행 증권사들의 연체율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가 못 보고 있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내수와 우리 수출의 성장 이런 부분을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념을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념이 두 가지 같아요. 냉전식 이념도 있지만은 현 정부가 하는 정책을 다 살펴보면 거의 신자유주의 정책 그대로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 80년대 말에 하던 그 경제 이도를 갖고 쓰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패권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보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를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쟁을 했는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이 안보 입구로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더라 그 서울대에서 저기 했는데요 수출 권력, 수입 권력이라는 것을 서울대에서 조사했는데 교수님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수입 권력 그 꽁지 국가예요. 딴 나라가 한국에서 수입 한국한테 수출 안 하면은 가장 어려운 나라고요.
수출은 별 볼 없이 열몇 등 합니다. OECD 중에서. 우리가 수출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경제 안보가 이제 지금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굉장히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거를 이제 21세기형 경제 안보로 보지 않고 1960년대, 70년대 경제 안보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 중장기적 개혁도 해야 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조차도 2.6% 성장한다고 예측한 경제가 1.4%로 푹 꺼진 그 최대의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그 반중, 탈중국 정책의 저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임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과의 경제 정상화입니다. 근데 저는 경제 정상화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모델이 독일하고 프랑스 모델이에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중국하고 경제 정상화를 했는가 하면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 기업인들을 데리고 중국을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그래주셨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아마 이분이 낯가림이 좀 심하셔가지고, 이거를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플랜 B로 일본식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식 모델은 뭐냐면은, 이게 국회도 참 잘해줄 수 있는데,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인 고노 국회의장한테 기업인들을 대동해서, 중국을 가라. 그 대신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고노 중의원 전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장님이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중국을 가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식 모델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일본식 모델이라도 저는 써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은 저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우리 국회의장님하고 또 여야가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을 날아가서 경제를 빨리 정상화시키면서 이 수출 추락을 일정 부분 멈추게 하는 이런 긴급 조치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대응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 대응을 다 함께 해야지 저는 이 위기, 정부발 위기, 이념발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참고로 그 우리 민생경제 김태년 위원장하고요 중국 가서 6월 달에 가서 단체 관광객을 풀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강력해서 이번에 효과가 좀 났습니다. 경제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네. 텐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제가 그 얘기보다는 제가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국가부채와 이제 민간부채의 상관관계에 관한 건데, 제가 이제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국가부채가, 네, 정상적인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 국가 말고,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하고, 민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때도 제가 일부러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선진국들은 이제 국가부채는 증가했고, 쭉 이제 오른쪽에서 무상향하는 그래프고, 이제 특히 가계부채 비율은 이제 일정 시점에서 꺾여서 내려왔더라고요. 우하향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국가부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민간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계속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국가 부채와 대외 이제 외화 부채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부채를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또는 기업들이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좀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국가부채가 50%를 반드시 지키겠다. 근데 이게 무슨 어디 뭐, 유엔 헌장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제 협약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대개 다른 나라들은 한 120% 정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 부채는 우리는 막 급증하고 있고 기업 부채가 최근에 또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좀 국가 부채와 민간 영역 부채를 좀 조정하는 현실적인 좀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 민간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정부는 뭐 국가 부채 50%라고 너무 즐거워하고 건전재정 노래 부르면서 그게 마치 엄청난 국정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계 부채 또 이자 원리금 문제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우리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재정 전문가는 또 아니실지도 혹시 모르겠는데 그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아서 근데 국가 부채에 대한 좀 인식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좀 우리가 공포했을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우리 이광수 소장님 말씀을 제가 저번 대선 과정 때 얘기했다가 뭐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하자는 거냐고 비난을 엄청나게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주택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좀 민간 영역이 그야말로 시장 안에서 소위 이제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재 성격이 아주 강한데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폭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공공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공공주택 비율을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공공택지를 정말 염가에 개발을 해가지고 왜 민간 건설회사에 그걸 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제 가격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차익만큼을 뭐 공공주택 확보 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직접 지으면서 공사만 민간 건설회사에 주면 되는데 택지를 민간회사에 싸게 팔다 보니까 그 택지를 사기 위한 가짜 회사들을 대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뭐 경쟁률이 1000대1 이렇게 되고 가짜 회사를 막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입찰에 거의 추첨을 또 하니까 이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복골복도 아니고 희한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 부채 문제는 한번 의견을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부 부채와 이 가계 부채의 트레이드업 관계도 저는 인연 과잉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현 정부는 이 정부 부채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마치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많은,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개인이나 가계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형태로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정부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동일한 금액이 있을 때 신용의 안정도는 정부 부채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이게 뭐냐면은 더 낮은 금리로 해결할 수도 있고 신용대도 훨씬 더 개인보다는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함께 있다면은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형태로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정부는 이념이 거기 끼어서 오히려 정부 부채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절대 높여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반대로 개인의 부채는 계속 증가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재정의 건전성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의 책임성을 저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진국이 오히려 가계 부채를 정부가 끊임없이 떠안으면서 정부 부채를 늘리더라도 정부의 신용도라든지 상황 가능성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보다 훨씬 더 총 행복이라든가 경제 리스크는 이렇게 달라지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정부는
대통령이 이제 은행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은행을 비틀어서라도 일정 부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앞으로의 한 방향이 될 거라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제3의 기관이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가계부채를 흡수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정부 자금을 통해서 점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점진적인 이런 해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은행의 그 목을 비틀어서 하시는 걸 보면서 함께 정부, 저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은 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정부가 신용이 좋으니까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또 사회 곳곳에 뿌려주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데 참고로 소비 성향을 보면은 하위 20%는 자기 번 돈의 150%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번 돈의 100%에다 50%는 이전 소득을 받아서 쓰는 거고요. 그런데 상위 20%는 본인의 번 돈의 60-70%밖에 안 쓰는 거죠. 그럼 민간한테 맡겨졌을 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인데 좀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마침 PPT가 하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코로나 국면에서요, 2019년 말에 그 영국을 한번 보시면은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10이었는데, 2020년에 무려 141로 늘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93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모가 경상 GDP거든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모가 확 커지고, 부채는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노란색 한국을 보면은요, 한국은 39에서 44가 됐는데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물가가 그만큼 덜 올랐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정부가 이런 얘기했죠. GDP 대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다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해요. 숫자로 뭘로 바꿨냐, 400조 원 늘었다. 분자만 얘기합니다. 분모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 미 그 위에 있는 미국도 보시면 103에서 130 갔다가 103이 됐어요. 다시 원위치가 다 왔습니다. 위기에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돈을 썼을 경우에 이번 경우는 인플레가 발생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내수가 나빠졌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랑 이제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제가 그려드리고 했었는데 바로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요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요. 부채는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세 개가 있어요. 이거 늘어난 것을 다 더하면은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근데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은 정부가 제일 조금 썼고 여러분들은 지체하셨겠지만 가계가 가장 많이 빚을 냈고 그 다음 기업도 낸 거죠. 딴 나라는 정부가 가장 많이 빚을 냈고 기업이나 가계는 빚을 안 내서 정부가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정은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아마 이 대표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예? 우연히 PC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 아, 이제, 저기, 이게 밤새워서 해도 끝이 없는 그런 토론인데요. 나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국 경제를 새롭게 보는 해안이 됐을 거고, 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나라의 먼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그런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안을 모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후에 아직 컨디션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오늘 참석해 주셔서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